또 이쪽에서도 이제 네거티브 때문에 한동훈 관련된 뭐 이렇게 엑스파이리든 뭐든 좀 찾고 있으니까 예. 네가 좀 그거 좀 신경 써주고 있다가 그래, 형님.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쫙저 뭔가 좀 정리해가지고 예. 하나의 그 리포트 형태로 네. 싹그 만들어 놨나 봐. 진보 진영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동훈의 비리를 정리해 X파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 한동훈이 거뭐 조금 정리가 좀 됐나? 예, 정리 월요일쯤이면 다 완성시키겠습니다, 선생님. 그래. 4일 뒤, 둘은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이 자리에서 김전 비서관 직무대리에게 USB를 넘겼습니다. 형님, 뭐, 저기, 영상 뭐좀뭐 보도할 건 없습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몰래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용산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의혹은 이제 세 가지가 됐습니다. 김전 비서관 직무대리가 이명수 기자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비 횡령 의혹을 알려준 사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의 X파일을 수집한 사실, 대통령실이 당대표 선거 여론 작업을 위해 보수단체 회원들을 은밀히 부르고 있다고 말한 사실 등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낙선시키려는 그의 행태는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형님. 그래. 어디 일본 갔어? 나는 잘 갔다 왔고, 니들 수사를 잘 받았냐? 3일 전이 기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했는데 이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네거티브 때문에 한동훈 관련된 뭐 이렇게 엑스파이리든 뭐든 좀 찾고 있으니까 예. 네가 좀그좀 신경 써주고 있다가 그래, 형님.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쫙저 뭔가 좀 정리해가지고 예. 하나의 그 리포트 형태로 네. 싹그 만들어 놨나 봐. 진보 진영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동훈의 비리를 정리해 X파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 4일 뒤 이번엔 김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동훈이 거뭐 조금 정리가 좀 됐나? 예, 정리 월요일쯤이면 다 완성시키겠습니다, 선배님. 그래. 다시 4일 뒤, 둘은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이 자리에서 김전 비서관 직무대리에게 USB를 넘겼습니다. 한동훈이 관련 뭐 비리 같은 거 진보 중에서 많이 알지 않냐?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좀 달라.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한동훈 장인 관련 진영구 검사장이죠. 관련 주가 조작 의혹 그거 이제 자료를 US에 담아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둘의 거래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형님, 뭐, 저기, 용산 뭐 좀, 뭐 보도할 건 없습니까? 이명수 기자의 질문에 김전 비서관은 그가 파악하고 있던 대통령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 때도 막 불러서 추가하고 숙여주고 또 전당대회 한다고 또 불러지키고 또 음식이 작동해서 뭐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아 직접으로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시끄럽긴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몰래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용산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다시 부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또 당대표에 개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단체 회원들을 대통령실로 부르는 이유가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 조성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동훈 욕하는 애들이 거의 갔다 왔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렇죠. 들어갔다 온 단체가 어디예요? 내가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이명수 기자는 이날 저녁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에서 그 시민사회 단체 초대한 적이 없나요? 따로 없는데요. 최근에 한 그라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민단체 그 회원들 한 아 그분들이 날 찾아오겠다 그래서 예 날 찾아오겠다 그래서 뭐 그럼 그러시라고 했어요. 아직 오진 않았고요. 이미 다녀갔다는 김 전 비서관, 올 예정이라는 정광삼 수석. 둘의 얘기가 일치하진 않지만 김 전 비서관이 아예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단체 회원들을 대통령실로 부른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절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수석이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지침이 뭐였었냐면, 예. 비서실장님 지침이, 예. wait and see였어요. 다녀가지 마라. 예, 예. 전혀 안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은 이제 세 가지가 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 직무대리가 이명수 기자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비 횡령 의혹을 알려준 사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의 X파일을 수집한 사실. 대통령실이 당대표 선거 여론 작업을 위해 보수단체 회원들을 은밀히 부르고 있다고 말한 사실 등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낙선시키려는 그의 행태는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좀 더 들어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남 전 비서관 직무대리죠. 이쪽에서도 이제 한동훈 관련된 X파일이든 뭐든 좀 찾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 말이 맞다면. 이쪽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당비 횡령 의혹을 제기할 때도 저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나한테 얘기해 준 루트가 나한테만 얘기하지 않았다.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쪽에서도 한동훈 네거티브와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X파일을 찾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친윤계든 한동훈 비토 세력이든 그렇죠. 누군가가 조직적 혹은 집단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저 대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대통령실에 연결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는 좀 이따 좀 물어보고요. 한동훈에게 전달해 줬다는 아니 한동훈이 아니죠. 김대남에게 전달해 줬다는 한동훈의 X파일은 뭡니까? 예, 저 처음에는 예. 이제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찾고 있다. 지금 한동훈 비위 관련 X파일이나 이런 걸 수집하고 있다. 김대남. 이렇게 예, 처음부터 이명수 기자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아, 그러냐고 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그러면 이명수 기자가 나도 주겠다.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러네. 리포트로 싹 정리해서 가져와 봐라. 예. 그래서 서로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11개월 동안 서로 40여 차례 통화하고 딱 두 차례 만납니다. 김대남과 이명수 기자가. 이것 때문에? 예. 그중에 한 번이 USB를 받기 위해서 이명수 기자가 있는 곳으로 김대남 비서관이 옵니다. 그 USB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USB 안에 있던 내용은 한동훈 대표의 장인이죠. 진영구 전 검사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주가 조작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뉴얼코프 주가 조작, 그다음에 보타바이오 주가 조작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데 진영구 전 검사장이 이 주가 조작이 일어난 회사나 관계사들의 이사로 주가 조작을 하던 시기에 감사나 이사로 들어갔다가 주가 조작이 끝나면 이제 이사나 감사에서 나오고 공교롭게 예, 주가 조작범들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 걸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수 기자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일단 1차로 그 USB에 담아서 김대남 전 비서관에게 넘기는데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김대남 비서관이 얘기를 꺼낸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X파일이나 네거티브를 찾고 있다. 그런데 이명수 기자가 나도 한번 정리해보겠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적극성을 띠면서 정리가 다 됐냐. 빨리 정리해라. 그리고 다 정리가 됐다라고 하니까 말씀드렸지만 직접 이명수 기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USB를 받아갑니다. 그 파일을 활용하지는 않았나요? 정황상 이 파일을 활용했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넘기긴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의 장인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는 게 딱히 이렇게 체크가 되거나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 말이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뿐만이 아니고 이쪽에서도 김대남 전 비서관 직무대리가 일하는 어떤 곳에서는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한동훈의 비리 의혹에 관한 뭐 이렇게 유추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쪽이라는 게 대통령실을 지금 의미할 수도 있나요? 저 당시 김대남 전 비서관 직무대리가 나경원 캠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뉘앙스로 봐서는 예. 나경원 캠프에서 움직인다라고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본인이 나경원 캠프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항상 어떤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이런 X파일을 구하거나 한동훈 대표와 관련한 한동훈 대표의 어떤 횡령 의혹 같은 것들을 전해줄 때는 나경원 전 그 나경원 의원이나 나경원 전 후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네. 5시간 동안의 녹취록에서도? 그러니까 네. 나경원 캠프에 있다는 얘기는 하는데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하거나 비리 의혹을 제기할 때는 나경원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경우는 김건희 여사를 꽤, 이야기한다? 꽤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앞뒤의 대화를 보면 딱히 대통령실이거나 이 대화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특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냥 이쪽에서 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라고 표현을 하고 그날 그러면 전화로 그런 거 있으면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던 날 그때 이 대통령실에서 보수단체를 불렀다 이 이야기를 이날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통화로 한번 X파일을 정리해봐라 라고 한 다음에 며칠 후에 정리가 며칠 후에. 다 되고 나서 만납니다. 만난 시점은 6월 25일입니다. 예. 6월 25일 날 마포의 한 그 식당에서 만나는데요. 예. 이명수 기자가 USB를 건넸고 그러니까 정보를 준 거 아닙니까? 예. 정보를 준 다음에 정보를 요구합니다. 또 정보를? 그러니까 본인이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이제 그 반대급부로 이명수 기자도 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죠. 김대남에게 정보를 예. 요구를 했다. 용산 관련해서 뭐 최근에 소식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김대남 전 비서관이 머뭇거리다가 예, 처음에는 내가 요즘 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한 1, 20초 정도 머뭇거리다가 이 사람 나온 상황이니까 지금 예, 지금 만나서 그렇죠. 대통령실을 나왔죠. 나온 상황이고, 예, 예, 이제 전 비서관 직무대리 신분이었는데요. 한 1, 20초간 머뭇거리다가 생각이 났는지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꽤 길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저 당시에 식당이어서 예. 굉장히 지금 녹음 상태가 좋지는 않는데 예. 그 꽤 길게 얘기해 주는 대화를 살펴보면 대통령실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을 부르고 있다. 한동안 안 불렀다. 예.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안 불렀는데 다시 불러제끼기 시작한다. 불러제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네. 그 뉘앙스는 한동훈 당시 후보와 관련해서 불리한 좀 여론조성 작업 이런 거를 하려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리포트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수단체들이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식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한동훈의 비판적인 보수단체.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30명이라는 숫자, 단체 이름까지 특정을 해줍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 단체가 미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단체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미래를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체가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네, 두세 군데가 있는데. 두세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친분이 있으면서 캠프 시절부터
이런 어떤 그렇죠. 댓글 작업을 했다라고 의혹을 받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또 회장이 그 캠프에 무슨 본부장을 하고 그랬던 곳이 네, 그렇습니다. 한 곳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단체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고. 확인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날 대화가 어느 정도 깊숙이 진행되냐면 예. 이걸 지금 몰래 부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기사를 쓰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예, 몰래 은밀히 진행되는 일이 외부로 정보를 샜기 때문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네가 기사를 쓸 때 30명이 들어왔다 나갔기 때문에 그 숫자를 써라. 그 중에 한 명이 뭔가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아, 그렇게 보수단체 회원들이나 이 유튜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실 들어가서 뭔가 한다는 걸 좀 떠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생리가 있기 때문에 네가 거기를 취재해서 이 소스를 받은 것처럼 기사를 써라. 그러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조사를 피해갈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김대남 전 비서관이 해줍니다. 그러면 여론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그런 소동이 한동훈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여전히 보수단체와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한동훈에게 불리한 어떤 네거티브한 뭔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암시를 당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정을 해볼 수도 네. 있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확정적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기 위해서였다. 요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 보수 단체를 부른 게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김대남 전 비서관이 했던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아 그렇죠. 예, 김대남 예. 전 비서관이 시민 소통 비서관 직무 대리로서 보수 단체 회원들,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을 예. 대통령실로 불러서 대통령실 구경도 시켜주고 뭐 대통령 로고가 들어간 시계도 선물하고 하면서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업무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래서 이날 이 얘기를 해줄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걸 저희가 이제 녹음 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불러제낀다라는 표현이 일단 그렇고요. 총선 이후 오랜만에 네. 불러제낀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부르고 있다. 왜 그러겠냐.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예. 이거를 현직에 있는 정광삼 시민사회수석에 또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이명수 예. 기자가. 이명수 기자가 그러니까 김대남 전 비서관 직무대리의 말이 정보가 사실인지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날 김대남 전 비서관을 점심시간에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6월 25일에 만났어요. 네, 6월 25일 저녁과 밤에 정광삼 수석, 시민사회 수석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요. 보수단체 회원들을 부른 거 맞냐. 예. 그러니까 정광삼 수석은 부른 적 없다. 그쪽에서 먼저 보자고 해서 그럼 보자고는 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보수 단체에서 먼저 보자고는 했다. 네, 먼저 보자고 했다. 예. 그래서 못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러면 보자고 했다. 왜 보자고 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그 전 수석이 설명을 했고요. 예. 이명수 기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의심되는 한 시민 단체 대통령실에 들어갔다 왔다라고 의심되는 시민 단체 회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 회장은 전화를 받았는데 이명수 기자라고 하자마자 나중에 다시 통하자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시민단체가 대통령실에 실제로 들어갔었는지 팩트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김대남 비서관이 실제로 했던 업무이고 예.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대통령실과 관련된 소스를 달라고 했을 때 잠시 고민하다가 얘기를 해준 정황 등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사람은 들어갔다라고 말했고 김대남은 들어갔다고 말했는데 정광삼 수석은 들어올 것이다. 네. 본인들이 온다고 해서 내가 들어오라고 했다. 아무 시민단체나 온다고 하면 들어오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가령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에 정광삼 시민사회 수석에게 뭐 건의할 게 있으니 우리가 좀 들어가겠소. 그럼 들어오시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집회나 시위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네. 예. 전수석 얘기는 행정관을 통해서 요청이 와서. 행정관을 통해서 요청이 예. 왔다.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을 통해서 요청이 와서 못 만날 이유는 없어서 만나자고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가 최근에 이번 주말에 전수석한테 다시 확인을 했을 때 전수석은 자기가 수석에 취임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보수 단체를 대통령실로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일단 그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그때와는 뉘앙스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점선들이 조금씩 다 연결이 돼서 어떤 곳에서 한동훈에 대한 공격의 사주, 공격 사주를 한 것 같다. 지난번 보도는 이거였는데 지금 보도는 그곳이 대통령실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오늘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김대남 전 비서관 직무 대리가 이명수 기자에게 마치 허위의 사실을 다 얘기했고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죠. 한동훈 당시 후보의 공격과 관련돼서는 없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비 횡령 의혹이 일각에서 당내에서 제기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른 기자들이 기사 쓰기 전에 먼저 김대남 전 비서관이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해 준 게 다 녹음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그렇죠. 사실이 아니고요. 예. X파일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자기가 이명수 기자가 있는 장소로까지 직접 와서. 예, 차를 몰고 옵니다. 차를 몰고 와서 저 통화 내용을 물어보면 여기 지금 발렛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통화도 만나기 직전에 음식점 앞에서 하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공을 들인 거죠. 이 X파일 수집에. 예. X파일을 실제 USB를 받아갖고 활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연장선상에서 이명수 기자가 나한테도 정보를 달라고 하니까 당대표 선거 앞두고 또 대통령실에서 예, 굉장히 윤석열과 친한 시민단체들로 짐작이 되는데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런 시민단체를 지금 부르고 있다. 한동훈 당대표를 공격하라는 그런 식이다. 라는 식의 대화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기까지는 김대남의 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본인이 실제로 했던 말이고 실제로 했던 업무고 예. 그 앞에 이명수 기자와 주고받았던 정보의 사실성들을 봤을 때는 그렇죠. 예, 대통령실에서 또 보수단체를 불렀다는 얘기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예,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보도했던 내용들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예. 첫 번째 주에서는 우리가 뭘 공정개입하고 김건희 여사의 예. 김건희 여사가 예. 용인갑. 그렇죠. 용인갑은 김대남 예. 전 비서관 직무대리가 출마했던 곳인데 여기에 이원모 비서관이 인사기획 비서관이 전략공천으로 용인갑에 공천이 예. 됩니다. 이걸 두고 김대남 전 비서관 직무대리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한 거다. 그 루트가 이철규다. 이철규 의원이 용산을 마사지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세긴 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인감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예, 첫 번째. 김대남 전 비서관 직무 대리는 지금은 김건희 여사를 실제로 본 적도 없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지금 다시 인터뷰를 통해서 KBS 같은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 보도했던 거는 예.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선거,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그 당무 개입 의혹. 이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행위는 김대남 전 비서관이 그 지난 총선에서 약 70억 원을 들여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중에 두 건을 자기 개인과 관련한 선호도 조사를 했다. 대선 후보로서의. 이게 그렇죠. 당비 횡령 내지는 유용으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명수 기자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실제로 이명수 기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당시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공격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 실제 당내에서 제기됐던 의혹이고 그렇죠. 이걸 두고 총선 백서를 작성해서 발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까지도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두 번째 예. 당무개입 의혹을 전해드렸고요. 우리가 이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당대표는 도대체 어디서 공격을 한 거냐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김대남을 윤리감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역공격을 하니까 또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내란에 가까운 서로 간에 어떤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네? 오늘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1년에 김대남 전 그 비서관 직무대리의 행동을 보면 이게 과연 비서관 직무대리 내지는 선임 행정관 혼자서 그냥
그 환상에 몽상에 빠진 비서관 예. 하나가 혹은 선임 행정관 하나가 꾸미고 버릴 수 있는 일이냐 예.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김대남 전 비서관도 이런 당내 움직임이 있다는 걸 최소한 알고 거기에 부영 내지는 동조하고자 했거나 혹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인 한동훈을 공격하고자 하는 이런 끊임없는 시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혼자 버렸을 거라고 좀 그렇게 짐작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모순되는 게 김건희 여사를 본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했지? 대통령을 위해서 했나? 그럼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나? 그런데 대통령에 관해서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보이지는 않는 게 대통령의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은 또 평가절하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네, 맞습니다. 꼴통이라는 이야기까지 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보면 누군가의 지시 어떤 조직의 지시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 아니면은 다 허풍이었다? 이 뭐 다 모순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네 혼자서 그 주요 네. 그 유력한 후보 당대표가 될 거라고 유력했던 그렇죠. 후보의 X파일을 자기 혼자 궁금해서 뭐 수집하고 다녔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워딩에서, 그 말을 예, 워딩에서 이쪽에서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대남 전 비서관 직무대리의 말을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예. 의심이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한동훈 관련된 엑스파일이든 뭐든 좀 찾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도가 또 여권 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도 궁금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장인수 기자는 한동안 또 열심히 취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 5시간 녹취록 보도는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예. 다음 보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